inside, it's a different sizes of plastics, soil, woods, batteries, some diapers, hospital waste, cell phone batteries, charger, something like that. Korea is malinis na country. Dito na siguro kasi third world country lang naman. 2017년 3월, 한국으로 되돌아온 크리스나 호에는 온전한 형태의 압축 폐기물 1,500여 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홀더에 남아 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선미 부분에 있는 백 중에 하나를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세부항에서 하역 당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화물입니다. 아주 단단히 압축된 레진인데 습기에 곰팡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 속 폐기물은 육안으로 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폐기를 하든지 이제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이니까 반송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억제나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다시 뭐 국내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 당시 부두에는 문제의 화물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재포장되어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터진 화물의 경우 다 소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돼 있었던 폐합성수지 통백 같은 경우 수출을 다시 한 거죠.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호의 선주는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배로 어느 만큼의 물량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으니 우리한테 비용을 달라. 세부로부터 반송된 폐기물 중 1,500여 톤을 다시 수출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수출업체는 그 사이 업체명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 포트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민다나오. 여기가 민다나오에 있는 항이에요? 예. 낯선 이름의 빌라누베아 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폐기물이 재수출됐다는 그곳.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곳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정작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역시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었습니다. 작년 말 필리핀에 한국산 쓰레기가 발견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슬람 반군단체와 정부군이 40년 넘게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계엄령이 선포된 민다나오 섬. 종종 테러가 발생하는 이곳에 세부에서 돌아온 제주산 폐기물이 재수출된 것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 들어갈 수도 내부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관 측 관계자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Because they have to look for a very isolated area to just dump it anywhere. Right. Easy to conceal. Right. Easy to hide. Okay. So it's so sad they have chosen this place.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도착한 한국산 폐기물. 수입업체 측은 담장을 세워 출입부터 통제했습니다. 마침 부지 관계자를 만났지만 이들은 촬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와 함께 반대쪽으로 다가갔습니다. There. That's the garbage. Yeah, so many garbage. And owner. 담장 위로 솟아오른 약 5,100여 톤의 쓰레기 더미. 그중 일부는 제주산 폐기물이자 세부에서 반송된 불법 쓰레기입니다. Inside it's a different sizes of plastics, soil, woods, batteries, some diapers, hospital waste, cell phone batteries, charger, something like that. 민다나오 섬에 한국산 폐기물 투기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필리핀의 환경단체가 촬영한 내부 영상 덕분입니다. 2018년 12월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한국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Korean milk. Makasih kacak dito. 2013. 한국산 폐기물은 두 번에 걸쳐 민다나오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폐기물 1,200톤을 실은 51개의 컨테이너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컨테이너 안 생활 폐기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작년 초 A 업체가 온갖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대로 포장해라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왜 해고 갖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그 불법이잖아요. 와 그거 안 되는 것 같다. 직접 돌더라고. 영세한테도 돌아가지고 마대를 다 주더라고요. Synthetic plastic flakes, something like the declaration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Okay, it should be look pure white and 100%. No, and the other material. So it is very shocking because this is the biggest garbage that entered the Philippines. 제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낸 A 업체는 재활용 공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보낸 게 아닌가요? 생활 쓰레기라. 생활 폐기물도 골라서 쓰면은 다 자원 재활용이 돼요. 필리핀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A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수입업체의 한국인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재활용 품으로 보인다. 제 눈에는 재활용 품으로 보여 재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 넣어서 결국은 냉각 장치를 거쳐서 기름이 나와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내부 영상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온 물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쇄되지 않고 그냥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 30% 정도가 되고요. 재활용 제품을 가공해 기름을 만든다는 수입업자. 그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내부에 마련된 설비 역시 부실해 보였습니다. 설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발전소 허가 받았는데 사실은 발전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지. According to the rules, there should be, before they import
plastic synthetic flakes, there should be a facility here, equipments prior to importation. But what they did is they import first, then there's no facilities, so there's no intention to recycle the importation. It's just a dumping site. 야적장으로부터 겨우 20m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악취로 고통받았지만 그 누구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 마라밍 보노, 마라밍 뇨그, tapos maganda. Hindi katulad ngayon, madumi na. Wala na mga kahoy. Ano daw gusto niyang gawin diyan sa basura sa loob? Makuha. Ibalik saan? Ibalik sa Korea. 하루아침에 한국 쓰레기장으로 변한 마을. 맨발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극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너머로 대한민국이 버린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한국인이 불법 폐기물을 수출했다는 내용은 작년에 처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민다나오 섬의 폐기물이 바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미 한번 필리핀 세부로 갔다가 되돌아왔고 다시 민다나오 섬으로 재수출된 전체 루트를 밝혀냈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관계 당국은 몰랐을까요? 재활용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와 관세청, 이 두 곳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지난 2월, 51개의 컨테이너가 평택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 폐기물임을 인정하고 소각을 위해 세금 6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제주도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업체는 환경부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는 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에서 반송된 폐기물이 평택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에서 진행된 폐기물 분석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저희한테 의뢰하지는 않아요. 저희한테는 올 때는 대부분 다 깨끗한 게 대부분 옵니다.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시료하고 다른 시료를, 다른 물질을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허점이 분명한데도 환경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크선이 세부에서 문제가 계속 다시 돌아온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인가요? 뭐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 드문 경우인데 업체 분석 전문기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서로만, 서류로만 판단할 것이 옳습니까? 그 시험 성적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으로 뭐 인력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이런 거는 사실이고. 관세청 역시 신고된 품목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 안전이라든지 위해 요소, 그다음에 마약, 총기류 등에서 국민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사를 되게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 생략이 네. 원칙이에요? 예. 적어도 세부에서 문제가 생겨 평택으로 돌아온 폐기물의 경우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감시정에 네. 환경청 직원들이 직접 감시정을 타고 네. 그 외항에 나가서 그 배에 올라가서 직접 그 폐기물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채취를 해서 그걸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봤을 때 이상 없다. 환경부의 답변은 다릅니다. 실효 떠갖고 의뢰한 적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뜬 거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효 샘플링을 해갖고 의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없고 뒤늦게 관세청은 PD수첩에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 감독 부서인 환경부와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I think we would appeal on our fellow customs officers in Korea if possible to strictly monitor the export of garbage so to prevent a similar incident of bringing waste to other countries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ecause I'm sure this is not only being brought into the Philippines but maybe they are also being brought to other countries. 항구 근처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치된 채 쌓여 있는 폐기물이 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뿐입니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 과연 필리핀 뿐일까? 저는 필리핀만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치민에도 컨테이너로 폐금을 폐기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 있는 게 5천 개가 넘어요.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 옆에 캄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현재 사기 사건이 이런 사기사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의 폐기물 사태. 170,000 tons of illegal waste dumped on prime farming land. A health risk and an eyesore. South Korea is struggling to deal with its own rubbish. 2019년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봄. 사상 최악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